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유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이산 가족의 안타까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 상심과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연휴를 앞두고 팔순의 노인이 꿈에도 그리던 북의 아들을 몰래 만나기 위해 어려운 길을 나섰습니다. 이근행 PD가 통행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며칠 앞둔 지난 5일. 모처럼 모두 모인 가족들 틈에서 유난히 들떠 보이는 박경섭 할아버지. 84세 나이로 난생 처음 여권을 만들고 특별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에요. 예,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요. 예. 박 씨의 예. 고향은 이북, 실향민입니다. 80평생을 두고 한시도 그렇죠. 잊지 못하던 그곳에는 박 씨의 큰아들이 아직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서 면이 그대로 있겠는지 없겠는지 몰라. 약간씩 기억에는 나. 어땠어요? 좀 내가 동술에 해서. 박 씨 부부는 큰아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월남해 남한에서 5남매를 두었습니다. 1946년 월남한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은 벌써 환갑이 됐을 나이. 할머니는 그 아들을 끝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 얼굴들이 뒷미러도 모르고 모른다고 했는데도 꼭 찾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한 1년 되게 하셨는데 매 부르짖는 게 그 아들만. 한 1년 됐지. 그러니까 좀 제일 안타까운 게 엄마가 더. 그 이상의 꿈에는 안 배워. 꿈은 다 꿈이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어서 기억이 안 나. 마음이 바빠서 그래 아버지. 예, 깨어나고 나서는 기억 하나도 안 나. 꿈은 낀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 이게 이렇게 붓거다? 신부전증. 신부전증 때문에. 신부전증이 이제 다리를 몹시 움직인다든가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부어. 20년 전부터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박 할아버지. 이렇게 매일 약을 드셔야 돼요? 네. 그렇지? 장을 잘라내죠. 하루 세 번이거든? 그 다음에 요거 아침점심 저녁 요거는 세 번 먹는데 달라. 예. 운동만 해서 그래. 할아버지는 약으로 연명하다시피 할 만큼 현재 건강이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한동안은 심했어요. 오늘 아마 많이 다니셨어요. 4km? 한 5km는 땡기네. 무슨 일로? 그러니까 부어. 왜? 네? 왜 돌아다니셨어요 오늘? 뭐 그럴 때는 준비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지. 이 내복도 선물이라야 유난히 추웠던 고향 날씨를 네. 떠올리며 정성 들여 고른 옷가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들어갈 때 영원아. 행여 남한 물건티가 나 아들이 해를 입지 않을까 꼼꼼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쌀 가져다 주면 좋겠는데, 예? 쌀 갖다 줬으면 좋긴 좋겠는데 말이야. 쌀. 대미. 쌀을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고 거기서 전화 올 때 그 소리 했어요. 아이고, 참 답답해. 저기, 옥수수.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여행에는 이번 만남을 계획한 막내 아들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연변. 국력의 큰아들은 얼어붙은 두만강을 가로질러 중국에 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걱정도 좀 되세요? 왜 이리야? 생각지 못했던 일이 됐거든. 이런 날이 없을 줄 알았었어요? 네. 이제뿌리 그러니까 그 이제뿌리 앉았더만은 역시 살아있으니 그 이제 안 먹었나 봐. 영 이런 희망 가지지도 않았어. 하도 오래돼서 소식이.
출국 수속을 마친 박 씨 부장. 어제 한 잠도 못 들었다던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막 뒤도 안 들어보시고 막 가시네요. 급하셔갖고요. 워낙 또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불과 몇 시간을 날아 도착한 중국 연길. 이곳에 꿈에도 그리던 큰아들이 와 있을 거라는 생각에 팔순 노인의 기분은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여장을 풀자마자 할아버지는 만남 주선자와의 통화를 재촉했습니다. 약속대로였다면 그는 오늘 공항에 마중까지 나왔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전화번호 주면서 이 집에다 연결하면 진척이 뭐 조선에서 나온다네 그럽게다. 무슨 아들을 만난다는 것 같아. 나도 그 비행기에서 급히 똑똑히 듣지는 못했는데 아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지금 연결이 안 된다며 그럴때다. 근데 무슨 어머니 나온다 했단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선자와 자꾸만 전화 연결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어렵습니까? 통화 내용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할아버지. 그 곁에서 예. 막내 아들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통화가 계속될수록 할아버지의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돈을 100만 원 보내면 교섭해 준다고 그랬거든. 그 큰 돈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실제 중국을 통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노린 사기 사건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전에 사는 안영모 씨도 그 피해자입니다. 안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중국의 모처에서 사촌이라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 밤을 지내는 동안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말하는 그 상황적인 것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너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6.25 당시 그 저한테 삼촌이 되는 분이 마지막 우리 저한테 할머니랑 이렇게 마지막 상봉을 했었던 만났었던 그때 그 상황 그것을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사기 치려니까 그거 너무 입력을 잘한 거야 컴퓨터처럼. 울고 그러던가요, 엄마? 울 정도 아니었지. 막 울어안고 큰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생 아버지 막 뭐 생전에 그렇게 그리던 게 만났다고서는 막 통곡하며 울고 그랬어요. 밤 새고 밤 자지도 않았어요. 저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조카의 아들 딸 나왔어요. 조카니까 손잡고 중국을 통한 남북한 이산 가족의 상봉을 여러 차례 성사시킨 한 이산 가족 단체의 관계자 역시 자신들이 개입했던 만남 중에도 이러한 사기 사건이 상당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맞다 그럼 작년에도 그 조카 하나 처남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분하고 통화해 봤더니 한 10분 만에 금방 거짓말이 탈로됐어요. 이 친구가 처남의 친구라는 얘기하지 않고 처남 행세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가짜다. 네, 그 이산의 아픔도 견디기가 힘든데 그 절실함을 이용한 사기극이 판친다는 얘기인데 이근행 PD,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봉이 이루어지면 남측 가족이 북측의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남쪽의 이산 가족에게 접근합니다. 실제로 이번 취재 과정에서 연변의 한 조선족은 남쪽의 이산 가족이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수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을 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럼 그 만나기 전에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고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일단 남측의 이산 가족이 북쪽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연길 등 중국 동북 지역 조선족이나 북한 내 연락책을 통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측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 중간에 제3의 인물이 끼어들어 가족을 사칭하더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섭 할아버지의 경우도 전화를 통해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한 채 서둘러 상봉길을 떠난 경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초조한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기대 속에 드디어 주선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직접 아들이 왔지요, 예? 예, 예, 알아. 근심하고 확실합니까? 그 집에서 걱정합니다. 아, 근심하지 마라. 지금 또 그런 사기꾼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예. 아버지 이름이 뭔가? 아버지 이름이 뭔가 물어봐 달라. 내가 저쪽에서 꼭 한 번은. 예, 만나봅시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확실히 아들이란다. 시간이 아들이 지금 급해서 또 가야 되니까 빨리 만나야 되겠다. 할아버지 이름이랑 되는 건 다 맞고 얘가 43년생이니까 61살 맞나? 주선자와의 연락만으로 아들을 찾기라도 한 듯 할아버지는 금방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이제 만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본인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는 것 같아. 틀림없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할아버지. 그러나 약속한 시간에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시 꼬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조금 전까지 생기있던 할아버지는 이내 풀이 꺾여 필요한 기세까지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응, 왔어? 주무시는 거예요? 어, 졸려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2박 3일만 가지 있다고. 지금 이제 저쪽 사람들 얘기가 진실이라면 이쪽으로 아드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뭐 어떠세요, 심정이? 뭐 반갑지 뭐. 엄자 심정이라는 것보다 허둥지둥이야. 못 믿었다. 반 또 믿었다 못 믿었다. 아주 못 믿었다 또 그렇게 되고 엉망이야 마음이. 막내 동생에게도 난생 처음 큰형님을 만나는 순간이 기대되고 초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 떨리네요. 초조하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을 2시간이나 넘겨서야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앞에 있습니까?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또 무슨 차로 있으시죠? 예? 큰형 일행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급히 마중을 나갔습니다. 만남의 주선자들은 향후 일정을 조정하느라 동생과 한참을 얘기하더니 마침내 데리고 온 형을 동생에게 인도했습니다. 58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꿈이 생시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살았으니까 만나는 거다. 고맙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아버지 없으면 우리 형제들 그래. 피트 살아줘 그래. 이제 동생들도 하나하나 다 만나게 될 텐데 뭐. 이제 알게 되니까. 준비증 지금 가지고 왔나? 연변에 오자마자 사기 사건을 들었던 터라 박노인은 애써 감정을 누르고 친아들 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증명서나 무슨 이런 게 있으면 그
자기의 길가가 싹 내놓고. 아들은 박노인의 젊은 시절 사진과 조모의 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아버님이 있어서 사진 맞아. 이거 할머니. 할머니 뭐 틀림없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사진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가족들의 생년월일과 일가친척의 이름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집의 구조도 꼼꼼히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 네. 원세 있고. 그다음 사람 책 하나 있고, 어? 사람 책 어디 있었어? 우리 집이 있지 않고, 여기 사람 책 하나 있고. 여기 또 사람 책 하나 있지? 여기 사람 책 이거. 이 사람 책 우리가. 여기도 사람 들었댔네? 아이 들고, 여기만. 네. 이거 맞아, 허물을 반갑쳤습니다. 모든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4살 때 헤어져 58년. 더구나 이산 가족들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많다는 얘기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할아버지.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막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는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에게 아들은 갑자기 팔뚝을 걷어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들의 일본식 이름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네, 아니야. 확실해. 그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간기 있는 거는 나를 닮았다. 다른 모양은 뭐 안 닮았는데 어떻게 된 게 계속 간간이 있어. 한번 해보십시오. 맏아들을 면하는 순간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로나마 한국의 동생들과도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 번 더 뒤에 좀 상봉 기회가 있어야지. 아버님 잘못해 주시오. 오래오래 통일될 때까지 저희도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며칠 밤 자지 못했습니다. 이 자꾸만 이 생각만 과연 정말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지 않나. 제 정신 아니야 지금. 너무 흥분돼서.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네. 꿈 같기도 하고. 이제 목욕까지 갔다 와보면 더 실감 느낄 거야. 지금 목욕 가실 거예요? 그, 지금 목욕 가는 길이야. 아, 저 큰아드님이랑? 응, 다 같이. 등등 밀어달라 했으니까 밀어줄 테고. 오래간만에 한번 실감나게. 그러니까 오늘 밤 자고 내일 밤까지만 잔다면 확실히 더 힘들 테지. 아주 뭐 서슴거리지만은 뭐 한 이틀 밤만 같이 지내고 나면 확실히 그 피부로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일 축하하기 위해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아, 이럴수가. 84세 아버지와 환갑이 다 된 아들. 부자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라, 같이. 밤사이 형제는 부쩍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 동생 셈이 쳤구나. 그날 이 할머 안 하면 야, 그게 아침 일과에서 내 첫 일과가 민도지죠. 민도지만 하면 아들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는 박노인의 표정도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부심이라는 사람은 내가 제일 부심이 많이 한다면 이게 자꾸 면도하면 많이 나죠? 돈을 많이 나죠. 동생은 오늘 형을 데리고 시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은 머뭇거립니다. 아니면 뭐 구경 음식점을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점이 지금 낮에도 시장 안은 캄캄하니까. 이게 세상 만사지 지가 우연이라는 게 필요한 거다 더 우연이라는 게. 만에 하나. 내가 노출된단 말이야. 여기 와 있는 거 있습니다. 와 있는 주제가 있단 말이야. 보이는 겁니다.
혹시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될까 형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은 한낮에도 문을 꽁꽁 잠그고 커튼을 쳐놓는 등 몰래 국경을 빠져나온 데 대한 두려움이 커 보였습니다. 형은 벌써 일주일째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만 시장에 나섰습니다. 형의 낡은 신발을 눈여겨본 동생. 그리고 아들의 노안을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은 시장을 통째로 가져다줘도 모자랄 테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함께 있는 시간. 두 사람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배려에 머쓱해하던 형은 아버지가 골라온 돋보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돋보기를 걸치고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온 나만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키는 똑같고. 그래. 응? 네 아버지 모습이 달라졌어. 똑같아? 응.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막내랑. 자신만 빠져있는 가족 사진을 빨려갈 듯 바라보는 형. 우리 막내 자랄 때 딸 요 모습이 여러 살에 내 어렸을 때 모습이 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꼭 닮은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형은 돌연 가위를 찾았습니다. 여기도 있잖아, 진주의 식자를. 그리고 나만 사진이라는 티가 날 만한 부분은 찾아서 잘라냅니다. 북한에서 언제든 꺼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내친 김에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풀어놓았습니다. 58년 동안 못해준 것을 한꺼번에 전할 욕심에 이것저것 챙긴다고 챙겨왔지만 아무리 많은 선물도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써 있어, 마크가. 이런 거 두 개 아니야? 아, 이거 하나만. 하나만 가져왔어. 골든. 가져온 선물은 옷틈에 일일이 숨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선뜻 내놓은 얼마간의 현찰. 북한에서도 쉽게 바꿔 쓸 수 있도록 모두 달러로 준비해 왔지만 가져가는 일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경을 넘을 때 빼앗기지 않도록 가져가는 방법도 꼼꼼히 궁리해 온 듯 했습니다. 그거 몇 장 안 되네. 양쪽 벌이 해버렸어요. 지장 없어. 아무 그래도. 그리고 끼고 있던 반지마저 선뜻 빼주는 아버지 박 씨. 맞나봐. 뭐 거기도 그런 막인데 맞겠다. 어? 그 딱 똑같아. 예. 엄정수란 푸른 철이 그래. 가는 길을 와서 이렇게 좀 할아버지 맡겨서 뵌 거니 세상 원리밖에 못 뵈었습니다. 도리를 지키다 나니까 잘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양심과 의지로 살아오다 나니까 이때까지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58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받기만 할 뿐 줄 것이 없는 아들은 불현듯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맺힌 한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풀지 말고 푸세요. 엉거리 엄두를 다 풀어버려. 엉거리 어디다 풀어. 동해 바다에다 풀어가. 바다에서 풀려지나? 남해 바다에다 풀어. 내 아버지한테 기밥 튀겼으니까. 종아리 튀겼으니까. 원망스럽지. 그야 당연히 만만스럽지. 그래 원풍.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살아왔을 아들의 서름을 생각하니 아버지는 야.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불행한 자식, 불행 철이 없는 사람이 오신 아버님한테 기쁨을 못 이기 망정 눈물 흘린다고 저를 때려주십시오. 원망과 서름 그리고 미안함, 58년간 참아왔던 그 모든 감정이 이제야 한꺼번에 터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 이 박 3일 여정의 마지막 날, 세 부자가 마지막 아침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과의 시간. 다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험한 길을 떠나야 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할아버지는 상위의 음식들을 아들 앞으로 몰아놓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식사만 할 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오래 기억하려는 듯 아버지를 자꾸 쳐다봅니다.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 만나고 보면 그 넓지가 않은데. 정말 행운 생각해. 참 고맙게 잘 자라졌다. 상상보다 이해야. 예. 그야말로 그 월란 반동군자의 아들로서 저렇게 자란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진짜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간. 만나면 그리움이 덜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그리움을 안고 부자는 또 기약 없는 이별을 합니다. 장가 이별 인사는 하겠지. 그래. 아버님, 그래. 애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그게 제일이야. 앉아가만. 58년 동안의 그리움을 풀기에 2박 3일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아버지는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58년의 기다림 끝에 이국 땅에까지 가서 이루어진 만남치고는 너무도 짧고 허망한 것 같습니다. 이산의 아픔, 미국 사람들이 혹은 일본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끼리 풀어야 할 문제인데 생각처럼 쉽지를 않으니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돼갑니다라는 한때의 유행어를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묻는 모든 질문에 모릅니다와 잘 돼갑니다로 대답하던 독재 정권의 닫힌 언론을 비꼬는 유행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풍자한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다가 풍비박산이 난 집안이 있습니다. 무려 33년간의 집념과 그로 인한 비극을 최병윤 PD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어머니랑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자주 갔었습니까? 뭐 한 200번 갔죠. 200번. 200번.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200번.
그 왜 가셨어요? 거기? 탄원하러요. 너무 억울해서 아들하고 둘이 약 먹고 자살을 하다가 내가 옛날에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기는 무섭지 않으니까. 33년 전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온전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영화에 대한 통제가 극심했던 시절 대표적인 희생작품으로 남아있는 영화 잘돼갑니다의 비극을 들여다봤습니다. 1968년 한국 영화계는 문제작 한 편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속 이발사를 통해 독재 정권의 어리석음을 다룬 영화 잘돼갑니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 때리도 모릅니다. 예. 잘돼갑니다. 그 말만 하도록 해. 민심을 외면하던 이승만 정권의 부패를 풍자한 영화 잘돼갑니다는 당시 야당의 거목이었던 조병옥과 이승만의 대립, 그리고 3.15 부정선거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기붕 일가의 집단 자살까지의 정치 상황을 그린 영화로 우리나라 정치 영화의 원조격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풍자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고발적인 요소를 한번 감해보고 싶었던 조심스러운 어떤 그 실험이 돋보입니다. 지금 기억이 아련합니다만은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들은 말하자면 멜로드라마에서 진일보한 형태죠. 그 영화는 4.19를 전후한 그 자유당 집권 말기의 핵심 권력층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좀 색다른 지점을 차지하고 있죠. 잘돼갑니다의 원작자 한운사 씨는 당시 극작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 아직도 이 작품의 친필 대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돼갑니다 원고야. 이거는 어떤 작품입니까? 이것은? 이거는 이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난 뒤에 예. 이 암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 해가는 게 예. 이 박사 이기붕 조병옥 시대를 재현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예. 예. 권력에 집착하다 보면 이렇게 되느니라 예. 이걸 세상에 알려줘야겠어. 연속 방송극 잘돼갑니다. 한운사 작, 안평선 연출. 잘돼갑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대체 잘돼갑니다는 동아방송의 라디오 드라마로 세상에 첫 선을 보여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한 달 30회를 기본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드라마의 관행을 깨고 석 달 동안 연장 방송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이든 편이 나요. 예. 굉장히 참 모험했습니다. 모험했는데 방송 나가고는 첫날부터 청취자들의 관심이 무지무지하게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전화 쏟아져 들어오고 편지 들어오고 아마 일반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고 했던 거는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힘들 그런 시기니까 아마 과거의 경찰 정권 자유당 독재의 그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대리만족도 되고. 그러나 소재의 민감함으로 인해 방송 도중 제작진에게 가해진 외압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느냐? 그럼 모든 걸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당신한테 돌아가는 모든 위해는 당신이 자초한 거니까 그렇게 아쉬워. 이렇게 전화를 끊습니다. 한운사 선생도 작가 선생을 정말로 별의별 협박을 다 하고 나가서 기다리면 안 나타나고. 라디오 드라마가 성공하면 영화계에서 앞다투어 손을 내미는 관례도 이 작품에선 예외였다고 합니다. 이걸 영화화 하려고
이 사람들 생각해도 겁이 나서 덤비지를 않았어. 근데 이 김상윤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이거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줬지. 당시 충무로의 촉망받는 제작자였던 김상윤 씨. 국제영화제에서 제작상을 수상하는 등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패기만만하던 김 씨는 모두들 금기시하며 덮어두었던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원작자 한운사 씨가 직접 시나리오 작업을 맡았고 곧이어 공연윤리위원회부터 제작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그런 뜻. 68년 1월 1일 제작에 들어간 잘돼 갑니다는 박노식, 허장강, 김지미, 김희갑, 장민호 등 당대 최고 배우들이 총 출연하는 호화 캐스팅으로 제작 초기부터 큰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누나 가질 때가 말이야. 등장 인물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은 많이 나왔지, 많이 나왔어요. 뭐 이름 있는 사람들 다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 역을 연기한 배우는 공개 캐스팅을 통해 발굴한 72살의 신인 배우로서 이 대통령과 흡사한 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기붕 일가가 최후를 맞았던 경무대 별관은 많은 제작비를 들여 지은 삼청동의 오픈 세트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삼청동에서 그 저 오픈 세트를 지어놓은 건 그때 당시로서는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 봤어요. 왜 못한다고 봤냐면 그때 1.1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아 우리 차례. 예. 네. 1.1사태가 일어났었어요. 그 1.1사태 일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삼청동에 거기 가서 촬영하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가니까 군인들이 완전 무장으로 건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거기다 오픈세트를 쳐놓고 찍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드물게 칼라 필름을 사용하는 등 제작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영화 한 편당 평균 제작비가 5,600만 원이었던 시절에 이 영화의 제작비는 무려 3천여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흥행도 아주 크게. 그렇죠. 예, 뭐 영화는 뭐니 뭐니 영화가 잘 되고 못 되고 흥행이 돼야 되는데 흥행은 뭐 굉장히 기대를 한 거죠, 이 작품은. 영화는 그야말로 제목처럼 잘 되어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네, 68년도에는 박정희 정권의 서슬이 퍼렀던 시절인데 어떻게 민감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화려한 캐스팅까지. 이 성공의 요소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겉으로는 잘 돼가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60년대는 한국 영화의 암흑기라고 불릴 정도로 검열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이 영화 역시 제작 초기부터 많은 검열을 받았고 끝내는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제작진이 영화화를 결정하고 공연윤리위원회에 심의 대본을 제출했을 당시 이미 문화공보부로부터 몇 군데 시나리오상의 수정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 장면 중 거리 벽보 장면 단축, 기자들이 민주당사로 모여드는 장면 단축, 4.19 시위 행렬 중 대학 교수들의 시위 장면 삭제 등 주로 시위와 관련된 부분이 그 대상이었고 제작진은 이를 나름대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완성되고 상영을 위한 영상물 등록 과정에서 문화공보부는 또다시 작품에 대한 제작 요구를 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 모두에게 허락을 구하라는 것과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삭제와 재촬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재생해드릴 길이 없을까요? 문화공보부의 새로운 심의 내용은 이기붕의 아들 강석이 계엄사 사령부에 전화를 거는 장면의 삭제와 저희들은 아무래도 좋으니 제발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우린 이 오명을 이기붕 일가 집단 자살 장면의 대폭 수정이었습니다. 너무 하이라이트 장면을 다 잘라버리면 영화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굶어 죽어도 절대 그렇게 못 오고 이제 더 이상 자를 수가 없다고 막 흥분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네, 개작을 하라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개작을 하느냐. 개작한다면 이 작품 자체 성격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 작품 그거로서 잘 돼갑니다인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죠, 이 작품을. 결국 잘 돼갑니다에 내려진 조치는 상영 불가. 상영의 부적절한 시대적 분위기를 이유로 무기한 상영을 보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0년대는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극심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닫혔죠. 그 밖에 정치적인 그 혼란기, 가령 그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데모들이 있었고 이런 정치 사회적인 그 엄밀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상영 불가 판정 이후 영화에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상처를 입었는데 조근하 감독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그냥 그 감독은 맨 술이야 자포자처럼. 그게 안타까웠죠.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감독이든 그렇게 영원히 상영 금지 당하면은 그 참 절망스러운 거죠. 술 취해가지고 영화에 떠난다는 게 이제 말버릇처럼 있었고. 정부에서 이제 거액을 들여 영화를 제작한 김상윤 씨 집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지방 판권들은 그냥 5년, 6년이 지나갔고도. 그분들이 예고편 합격증까지 다 나와가지고 했는데 왜 아느냐 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집을 다 때려붙고 재떨이가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상당히 비뚝촉을 받았겠죠. 김상윤 씨가. 왜 영화가 상영을 안 됐으니까 돈은 나갔지 상영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당연히 돈 준 사람들은 비뚝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영 허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제작자 김상윤 씨는 고혈압과 화병으로 투병하다 결국 영화의 상영을 보지 못하고 지난 7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꼭 자기가 죽더라도 이거를 방해하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진짜 그때 제 나이 젊고 하니까. 김 씨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은 계속됐고 둘째 아들 형국 씨는 이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형국 씨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나 없는데 말도 안 하고는 아이가 느닷없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그래서는 3일을 안 들어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전부 전화를 하는 게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3일 후에 시립 정신과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느닷없이. 어머니는 아들 없어졌다고 찾으러 다니는 연락은 없지. 3일 만에 찾았더니 정신병원에 있는데 완전히 백지처럼 해하고 있지. 그 마음을 오직하겠습니까? 청와대에 탄원을 하러 간 후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형국 씨. 그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불을 끄고 캄캄한 데만 알고 방에 앉고 불을 키워놓지를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나 잡으려면 없다 그러고 그러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굴더라고요. 형국 씨의 병명은 정신분열과 과대망상. 그는 영화 상영을 위해 청와대에 진정을 하러 갔다가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미는 수첩 속에는 청와대 각 부서의 전화번호가 100억이 적혀 있었는데 이러한 청와대 편집증은 그날 이후부터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한 200번 갔죠. 200번.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200번. 그 왜 가셨어요? 탄원하러요. 어떤 내용 탄원하러? 그거 영화 그 허가 내달라고. 이후 가족들의 노력과 영화인들까지 동참한 탄원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잘 돼갑니다는 지난 88년 무삭제 무수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드디어 햇빛을 보기에 이릅니다. 영화 제작 2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흥분되고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와서 뭔가 해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기뻐가지고. 김희갑 씨도 89년대에 재상영했을 때 오더니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아버지 이라고 네가 장남인데 털어서 고맙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영화를 한 번을 더 보게 되니까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그러나 세월의 벽은 높았습니다. 관객들의 외면에 비관한 홍 씨는 자살 기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역시 너무나 많은 시차를 두고 21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개봉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한테는 이미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떤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87년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영화가 서구의 정치적인 영화들이 소개됐던 상황에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굉장히 어떤 소박한 정치주의는 평가를 받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의 어떤 비극이겠죠. 일단 뭐 아무거나 해도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퇴직금을 모두 털어 부친의 유언을 지켰던 김 씨의 장남은 흥행 참패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고 아내와도 헤어지는 등 아직까지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나 혹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정말로 그 3공화국의 영화법이 가졌던 어떤 억압이라든가 그러니까 잘 돼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비슷한 경로에 있었던 다른 많은 영화들이 의당체 평가를 받고 또 다른 많은 관객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홍 씨 모자는 잘 돼갑니다의 조그만 시사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합니다. 아울러 33년 동안 이 영화와 가족이 지닌 억울함도 함께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처구니없는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검열의 시대. 지금 보면 참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로 인한 비극이 계속되는 걸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시절 어렵게 만든 영화이니만큼 뒤늦게나마 재평가되어서 만들었던 사람들의 원이 풀렸으면 합니다. 영화 잘 돼갑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